그리고 또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잘 서 있어요. 이분들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자기가 다 해주겠다는 거죠. 그거 제일 중요해요, 진짜. 사고 난 사람 얼마나 답답한데. 얼마 얼마 전에 강원 왔더라고. 처음으로는 자기들은 7명이 8명이 이렇게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당번을 정해서 24시간 대기해서 오고도 해줘. 요번에 꼭 그거를 좀 하자. 좀 빌어드려. 그때 세미나 때 많이 나오셔가지고 보험도가 좋아야 되는데 단체 보험이라면은 몇 명 이상이 그 보험회사로 들어가는 수익금을 걔한테 해줘야 돼요. 요번 세미나 때 각 우리 여기 각 이사분들이 자기 구역 그 회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요런 거 요런 거 두 가지만 홍보해주면은 회원들이 답답해서라도 나올 거라고. 그러면 좀 많이 올 거라고. 김밥이 모자랄지 몰라요. 모자르진 않을 거네요. 이번 세미나 때는 뭐 이제 환경 보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만 웰클린지로 우리 한 5년 6년 동안 하신 분이 있거든요. 실체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경험담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. 아, 그것도 앞으로 글로 가야 되는 거니까. 그분은 드라이 경기가 아예 없어요. 없고.